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높은 곳에서 물에 떨어지면 콘크리트나 다름이 없다거나 딱딱해서 살 수 없다는 말 들어봤지? 진짜 이 물이 그렇게 딱딱해질까? 어머니 이게 아닌 것도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이건 충격량이라는 개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얘는 운동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 떨어져서 부딪힌다면 물체가 움직이다가 멈출 거 아니야. 이렇게 운동량이 줄어들 때 사라진 운동량이 바로 충격량이야. 근데 침대에 떨어질 때랑 바닥에 떨어질 때는 충격량은 같은데 뭔가 바닥이 훨씬 아프잖아. 같은 충격량이라도 오래 충격을 받으면 이때 받는 힘이 줄어들어. 침대는 푹신해서 충격이 길지만 바닥은 충격을 몰아서 받으니까 훨씬 아픈 거야. 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다이빙하는 자세로 물에 들어가게 된다면 물속 깊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멈추잖아. 근데 배치기를 해버린다면 이게 못 내려가고 순식간에 정지해버리니까 훨씬 아픈 거지. 이런 원리로 절벽이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게 된다면 일반인은 전문적인 다이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게 물이 딱딱해진 거 아니냐는 오해를 주곤 해. 실제로 돼지고기로 이걸 실험한 적이 있는데 콘크리트에 떨어진 돼지는 17곳이 골절됐고 강한 충격으로 머리가 분리됐지. 반면 물에 떨어진 돼지는 7개 골절에 그쳤어. 그러니까 꼭 기억해. 만약 비행기를 타다가 환승할 일이 있거나 중간에 잠시 내리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냥 딱딱한 도로보다는 물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숲이나 물, 눈사